아니고 이번 시간에 이제 중거리 통신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밴 이런 거 보게 될 거니까 네트워크 형태에 대해서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중거리 통신망의 매력은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국내 통신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내 통신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어떤 실안에 우리 실안에 컴퓨터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안에는 20대를 연결하는 그런 것을 우리 국내 통신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 통신 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보와 형태다. 건물 또는 공장, 학교, 군의 연구소 이런 어떤 일정 구역 내에 연결된 애들을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경우는 제한된 지역 내 통신이다. 보통 한 200m 이내에 한 건물을 연결할 때 쓰게 되고요. 많이 포함된 자원의 공유고 종류 선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연결해서 라우터가 없다. 라우터 없이 연결되는 거다. 오류가 생기지 않고 성형 버스형 민영민에 많이 형태가 된다. 그 구성 요소는 우선은 전말장치 컴퓨터 있어야 되겠고 통신카드를 랭카드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신호 전환장치, 그 다음에 접속 케이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뭐 얘는 윈도우즈나 뭐 기본 운영체계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실제 하드웨어적인 거는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요즘에 랭카드도 컴퓨터 생산 당시 아주 그냥 인력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케이블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뭐 요즘에 또 무선이 많이 쓰니까 무선 같은 경우에 무선 랭카드가 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송 방식에 따라서 베이스 밴드라고 보여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베이스 밴드 방식 같은 경우는 신호 변조 없이 그래서 약간 같죠. 신호 변조 없이 고유 전파 전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 시그널 전파 방식을 사용하고 통신 방식이 쉽고 경제적이에요. 브로드밴드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광대역 전파하는 방식으로 써서 주파 신호나 전파 방식을 사용하는 해당 그래서 간단히만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 통신망이 이제 개체 구조예요. 앞에서 OSI 실험에 보셨죠. 거기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어떻게 됐어요? 물, 배, 내, 그, 세, 조,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거리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랭카드와 컴퓨터와 연결하는 정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계층, OSI의 물리계층과 데이터링크계층에 속하게 되고 중거리 통신망 기술로 보면 물리계층과 네트워크분들, 롤링크계 이렇게 세 개의 단위로 나뉘게 됩니다. 물리계층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한다거나 랭카드를 꽂아가지고 랜케이블 연결한다거나 무슨 랭카드를 꽂아서 무슨 신호를 받으신다든지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IE라고 하는 특수나 재정기구에서 80이 주적이어요. 중거리 통신망에 대한 주적이고요. 1부터 15까지 쭉 나와있는데 이것도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정량으로 대체가 되는데 얘는 가르쳐 놓고요. 블루투스, 그 다음에 무선, 토큰링, 토큰버스, CSMA 이 정도는 무조건 있습니다. 얘는 실시간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802.1은 상위계층 인터페이스고 2번 같은 경우는 대대신, 그 다음에 3번은 CSMA 시그널 방식인데 이거 이제 바로 뒤에 보게 될 거예요. 토큰버스 방식이나 토큰링, 4번, 5번 되고요. 맨, 그 다음에 8번은 고소이더넷, 그 다음에 11번은 무선넷. 그래서 여러분들 공유기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은 지원 프로토콜 해가지고 1, 1 해가지고 N도 있고 A도 있고 G도 있고 막 이런 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승이 N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블루투스는 15번이라는 거죠. 여기는 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중거리 통신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중거리 통신망하고 중거리 통신망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광역 통신망이 웬이 돼요. 그러면 또 이쪽에 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웬이 있고 그러면 이 웬을 묶으면 뭐가 될까요? 도시 통신망이 맨이 돼요. 그러면 이쪽 도시 통신망 서울하고 맨하탄하고 뭐 로스앤젤레스하고 도쿄하고 이렇게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묶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발전량을 확장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에 대한 것들은 기침대 보내서 정리해 주시고 지금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정리해보시면 나중에 좀 더 볼 때 좀 보게 되겠죠. 자, 다음 이번에 매체로 끊겼는데 매체라고 하는 게 뭐냐? 미디어라고 하는 게 바로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 매체와 또 매체가 뭐였어요? 랭케이블, 이런 매체를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우리가 NAC, NAC, 미디어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CSMA나 CSMA, CD 방식이나 토큰버스, 토큰이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고 토큰패싱이라고 하는 거는 채널의 사용권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얘네를 차례대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토큰패싱, 패스, 공패싱으로 갖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심해도 인터넷 버튼이 가면 NAC라고 하는 거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그걸 통신망 특성하고 관련 장비들이 나옵니다. 우선 이더넷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케이블 뒤에 사용하고 있는 거 있죠? 8개 정도만 있는 거. 얘가 이더넷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DC하고 인텔사가 연합해서 만들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인텔만 갖고 다 망했네. 제록스도 망했고 DC도 망했고 자, IEA에서 802.3.3.3.3로 택했다. 대부분 버스형이 많이 사용된다. CSMA CD를 스택 프로토콜로 사용하는 맨의 종류다. 뭐 간단히 기억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다른 거 없이 10-5 이렇게 되어 있고 10-2, 1-5, 1-6, 그다음에 10-T 이렇게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띄어쓰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베이스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이스 이렇게 하고 특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게 인터넷 속도예요. 당연히 볼 수도 되고 이게 속도라는 거나 알고 계시면 되겠죠. 당연히 볼 수도 돼요. 자, 고속 인터넷이 나옵니다. 100-T라고 하는 이더넷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의 전례가 되는 인터넷이죠. 예를 들어 기가비트 나오죠. 기가비트는 1000메가를 우리가 1기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례가를 쓰고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배 정도 빠른 인터넷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죠. 고속 인터넷이라고 하는 애가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애들이고 요즘에 뭐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기사 인터넷이 엄청 깔렸잖아요. 저희도 기사 인터넷으로 바꿔서 보고 있는데 이게 장비적으로 바꿔야 되고 돈이 많이 벌어야 되고 공유기기도 쓰는데 지금 거의 엄청 안 하잖아요. 얘는 많이 썼지만 스마트폰에 대화 말을 보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 인터넷 영어 단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거의 10대 정도 10대가 다 나올 때가 많아서 7대 정도 빠른데 7대 정도 빠른 보통 영어 한편 5기가 짜리 하나 3, 4분 안에 떨어지니까 정말 좋죠. 자, 다음 이번에는 FDI라고 하는 거는 파이버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방송유로 의미하는 거예요. 방송유 통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옛날에 캐릭터
있다. 100Mbps 속도를 가는 두 개의 링크 옵션이 있다. 이게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고속 방식이다. 네트워크 장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따라 나왔다고 같죠. 신호가 디지털 신호가 아침이면 물 쓴다. 이렇게 따라 아날로그 신호가 복사하는 겁니다. 아날로그 신호가 아침이다 그러면 아이피파이 중복되어 쓴다. 이거 구분되는 거 저 포기시죠. 자, 브릿지라고 하는 거는 바로 랜하고 랜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이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에서 보셨다시피 우선 정류 설정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정류 설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 브릿지는 두 개 이종이 아니죠. 같은 랜 정보를 통신하는 프로토콜 같아요. 같은 프로토콜에서 연결할 때 쓰고요. 이 아웃풋은 다른 네트워크 정류 설정하려면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뭐 연결된 네트워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프로토콜이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아웃풋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바로 밑에는 게이트웨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는 두 개 있어요. 보통 레벨 스위치 두 개 그렇게 돼 있다. 아웃풋이라는 거는 기능을 만난다. 가로가다가 문제가 까딱 나오면 라우터라는 것 때문에 답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그거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 원 진행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진행은 바로보다 정보 설정과 이용의 네트워크 연결을 하셨나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택시 기사님이나 아니면 우체부 아저씨가 우리가 제가 아파트 간대 하면 아파트 동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100명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100명이라는 거 어떻게 찾아요? 보통 택시가 있잖아요. 택시 이게 100명 여기는 100명 위에 서있잖아요. 이게 게이트웨이예요. 그리고 여기 현관이 있죠? 이게 게이트웨이. 이게 네트워크 아웃 신다면 그래서 우리 앞에서 여러분 서비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쪼개내라는 걸 우리가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를 쪼개내는데 이 쪼개내라는 서비스 아이디 바로 이 지분이 되는 여기 전체에 대한 대표되는 아이디 주소가 바로 이 통 번호가 된다는 것을 시계에서 대입니다. 어떤 우편으로 대화를 하면 앞에 들어가려면 네트워크에 들어가려면 그 외에 통신만에 들어가려면 거기 입구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입구가 바로 데이터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마음을 연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보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우터의 큰 기능에 라우터라는 장치의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장치가 딱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라우터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 정보대화하고 서로 다른 프로토콜 연결하는 건데 그 바로 기능이 게이트웨이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드웨어로 게이트웨이가 라우터에 포함되는 경우에 특히 이상합니다. 근데 얘네는 VLAN으로 볼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랜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전의 시간이 있대요. 데이터 충돌을 막기 위해서 송신 데이터가 없을 때는 데이터를 송신하고 다른 단위가 송신될 때는 송신을 중단해가지고 1.7만 원으로 대개 다 송신하는 방식을 쓰게 되는데요. 얘는 CSN의 시기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얘가 여기 CSN의 시기라는 게 특이한 게 여기는 C 하고 D가 뭐냐면 여기가 퀄리전이에요. 퀄리전이라는 게 충돌이죠. 얘는 뭐냐면 디텍트예요. 얘는 충돌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야? 충돌을 그냥 방치합니다. 대신에 충돌이 일어나면 야 저기 지금 교통사고 났네? 돌리자. 이게 바로 CSN의 시기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중거리 통신망인 랜의 버스 형태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에요. CSN의 시기 방식. 확장을 여기까지 접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없지만 다음 중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마음을 연결하는 사용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종료에 대한 설명이 없죠. 그 경우는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이것도 하고 종료를 한다 그러면 아웃풋이겠죠. 그분을 생각하세요. 랜의 프로토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음성 데이터 한 종류를 선택하겠다. 랜 프로토콜은 우리 사이 참조의 상위예요. 상위였죠. 물리계층 그 다음에 데이터 인프레층 얘가 하잖아요. 그래서 상위가 아니라 하위가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겠네요. 다음 중 랜관련 프로토콜 가정적인 것은 됐습니다. NAC는 우리 매체 대화 접근 방식이 이게 그대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맞나요? 컴퍼스가 4번이고 강성류 FDI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남겨야 하신다면 여러분이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끝나 여기 있네요. 그래서 NAC가 2번이고 CSN의 시기가 3번이네요. 이거 기억하시고